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북한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 김정은 체제의 대항 세력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2017 코브라 골드 훈련에서 우리 해병대가 미국과 태국 해병대와 연합해 상륙 훈련을 펼쳤습니다. 성견부대로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며 세계 어디에서도 연합작전 수행이 가능한 능력과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육군 15사단이 정예 포병 육성을 위한 동계 포술 경연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대원들은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실전을 방불케 하며 기량을 마음껏 선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최근 김정남 암살 사건은 김정은의 대한 세력을 사전에 제거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권 교체 시도를 차단하고 탈북자나 체제 불만 세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 체제의 대한 세력을 사전에 제거하고 국제사회에 김정은 정권 교체 시도를 미리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탈북자나 체제 불만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용우 국방위원장이 전했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생화학 무기는 모두 40여 종에 이른다며 김정남이 테러를 당한 뒤 직접 병원에 가서 신고하는 등 사망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독극물의 양과 종류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한 장관은 현재 북한군 내부에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2인자로 알려진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공개 행사에 잇따라 불참한 데 대해선 국방부 차원에서 최룡해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정찰총국의 편제에 대해 6개 내지 7개 국으로 나뉘어 있다며 과거 인민무력부에 속했다가 지금은 김정은이 직접 관할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사령부를 방문해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20일 오후 해병대 사령부를 방문한 한 장관은 현황을 보고받고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완벽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 10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적하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서북도서의 신속 대응 태세를 점검하며 적이 또다시 도발할 경우 합동 전력으로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강인한 해병 정신과 전투력으로 무장한 해병대를 무한히 신뢰한다며 유사시 어떤 임무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속 대응군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17년 코브라 골드 연합훈련에 참가 중인 우리 해병대가 미국 태국 연합군과 함께 지난 17일 태국 한야우 해안 일대에서 실전과 같은 입체적 상륙 훈련을 성공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이번 연합 상륙 훈련을 통해 한미 태국군은 서로의 전투 기술을 공유하면서 연합 상륙 작전의 합동성과 통합성, 동시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손정민 중사입니다. 연합 수색팀을 태운 고속고무보트가 파도를 가르며 맹렬하게 질주합니다. 대원들은 이내 가상의 상륙 해안에 은밀하게 침투해 정찰 감시와 함께 적이 설치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화력을 유도합니다. 곧이어 적 해안이 순식간에 초토화되고 이후 항공자산의 엄호 아래 연합 상륙군은 각군의 상륙 돌격 장갑차를 이용 하랴우 해안으로 상륙합니다. 상륙군이 신속하게 내륙으로 기동하고 목표 지역을 탈취해 해양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연합 상륙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연합 상륙 훈련에 우리 해병대는 수색 소대 2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훈련에서 미국 태국 해병대 수색 부대와 연합 팀을 구성해 상륙 부대의 성견 부대로서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 세계 어디에서나 연합 작전 수행이 가능한 능력과 위상을 한층 더 과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세계 어디에서 어떠한 작전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한국 해병대의 연합 작전 수행 능력과 위상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Right. I think this type of joint combined demonstration when we're working together as a team, as you saw today, is that's the importance of something like Cobra Gold. That's why this is the 36th time that we have this participation. 한편 한미 태국 해병대 장병들은 오는 24일까지 태국 로타인과 라용 등지에서 연합 정글 수색 훈련과 기동 사격 훈련을 실전적으로 실시하고 인도적 민사 지원 활동도 병행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훈련 목적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육군 15사단 명포연대가 정예포병으로 육성하기 위한 동계 포술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한 팀이 된 대원들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술 경연대회가 한창인 강원도 화천의 포병 훈련장입니다. 시상 명령이 떨어지자 장병들이 각자 맡은 역할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땅에 지주핀을 세운 뒤 망치로 힘껏 내려치고 사수와 부사수는 포신의 방향과 각도를 수작업으로 재빠르게 맞춥니다. 포반장을 중심으로 대원들의 눈빛과 말투, 행동이 실전을 방불케 합니다. 1초 1밀 차이로 결정되는 짜릿한 승부. 장병들은 대부분 4분여 만에 점포 분야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이번 포술 경연대회를 통해 협동심과 단결력을 기를 수 있었고 적이 도발할 시 초탄병 중 시키겠습니다. 통신 분야 측정 대회도 치열한 경쟁 속에 펼쳐졌습니다. 하늘을 향해 마스트와 반사판을 세우고 통신 속도와 교신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대회가 진행됩니다. 몸으로 치면 혈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망개도 확인 바람. 확인했으면 현재 위치에 고소하기 바람 이상. 포술 경연대회에 참가한 팀은 4개 대대 60개 팀 450여 명. 대원들은 점포와 사격 지휘, 관측, 통신, 측지 등 5개 분야에서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습니다. 각자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심어주고 팀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전시 초탄 명중으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춘 준비된 포병 부대를 육성하겠습니다. 하루 동안 진행된 육군 15사단 명포연대의 동계 포술 경연대회. 부대는 분기마다 한 번씩 대회를 열고 장병들의 기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청운의 꿈을 품고 사관학교에 입교한 예비생도들은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정식 사관생도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공군사관학교 69기와 육군3사관학교 54기의 입학식 현장을 김이나 대위가 보도합니다. 공군사관학교가 69기 신입생도 184명의 입학식을 거행했습니다. 39대 1이라는 공사 역대 최고 경쟁률을 뚫고 입교한 69기 생도들은 4주간의 강도 높은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정식 사관생도로 거듭났습니다. 입학식엔 신입생 학부모와 친지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F-15K를 비롯한 공군 주력 전투기가 공중 분열을 펼치며 생도들의 입학을 축하했습니다. 형의 뒤를 밟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무사히 졸업을 해 후에 조국을 지키는 쌍둥이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올해는 태국과 몽골, 페루 등 5개국에서 외국 수탁생도가 입학했으며 공사의 페루 수탁생도가 입학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부 잘 하고 싶고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 입학한 69기 생도들은 4년간의 생도 과정을 거쳐 2021년 공군 장교로 임관할 예정입니다. 한편 육군 3사관학교에서도 학부모와 친지 등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관생도 54기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54기 신입생도 522명은 지난 1월에 입교해 강추위 속에서 펼쳐진 5주간의 혹독한 기초군사 훈련을 마치고 생도 3학년으로 입학했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는 2년제 편입사관학교로 일반 대학 등에서 2년 과정을 마치고 입학해 다양한 이력을 가진 생도들이 많습니다. 저 배웠다는 자만심이나 자존심이 아닌 학교장님께서 강조하신 절대 포기하지 말자라는 정신으로 이번 기초군사 훈련을 임하였고 특히 홍석규 생도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현역 장교이고 여동생은 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로 온 가족이 장교의 길을 선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더욱더 정진하는 모습을 보이며 제 자신이 더욱더 멋진 사람 그리고 나라를 위해 더욱더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고생 많았고 자랑스럽다.
네가 말한 그대로 잘할 거라고 믿고 엄마 널 항상 응원하마. 이번에 입학한 육군 3사관학교 54기 생도들은 2년 동안의 생도 과정을 거쳐 2019년 육군 장교로 임관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인아입니다. 지난 2014년 부하와 동료 전우를 구하기 위해 수류탄을 안고 자신의 몸을 희생한 고 김범수 대위의 추모식이 육군 35사단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3주기를 맞는 고 김 대위의 추모식은 유가족을 비롯한 사단 주요 지휘자와 전북대 ROTC 후보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추모식은 호국 영령에 대한 경례를 시작으로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한 김범수 대위상 시상식과 추모사, 헌화와 분향에 이어 장병들의 자유 참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육군은 당시 고 김범수 중위를 대위로 추서 진급하고 보국 훈장 광복장을 수여했으며 순직 10주기에는 국립대전연충원 2월의 현충인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주한 미 해군사령부 부산 이전 1주년을 기념해 지난 16일 해군작전사령부에서 국방TV 위문열차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남성 그룹 울랄라 세션과 걸그룹 스텔라 등이 출연했으며 천여 명의 한미 해군 장병들은 함께 어우러져 두터운 우정과 전우애를 쌓았습니다. 특히 이날 마크네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참석해 축하와 함께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It's congratulations on the one-year anniversary of CNFK relocating here to Busan. And I want to thank everyone here at Rock Fleet Headquarters for the really warm and gracious welcome you've given to our friends at CNFK. And on behalf of the U.S. Embassy, I want to thank all of you, Rock Fleet Headquarters, CNFK, for the great work you do every single day to support this alliance and make our two countries' relationship even stronger and safer.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한편 해적사와 주한 미 해군 사령부는 양국 장병들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연합 근무를 2018년까지 전부서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년 특별 기획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육사 77기 신입생도들의 화랑 기초 훈련. 신입생도들이 그 마지막 관문인 30km 행군에 도전했습니다. 진정한 새끼 사자로 거듭난 신입생도들의 모습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감성 5초간 발상. 아니 30km를 걸을 이런데 이렇게 힘이 빠져서야 어떻게 걷겠어? 다 정신 차려 알겠어? 우렁찬 함성 소리가 달빛 가득한 생활관을 깨웁니다. 30km 행군을 준비하는 신입생도들. 이제 기초군사 훈련 동안 몸에 익힌 동작이 익숙해진 모습입니다. 기파생도와 동기들이 서로 도와가며 행군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출발. 그 고통은 결코 기간대를 낳고 기르셨던 어머니의 함고보다 더하지 않고 그 무게는 결코 기간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던 아버지의 삶의 무게보다 더하지 않다.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에 칼바람까지 더해졌지만 부모와 동기들을 생각하며 걷는 발걸음은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5km를 걸을 때마다 찾아오는 꿀맛 같은 휴식 시간. 기파생도들은 끊임없이 신입생도들을 챙기고 신입생도들도 마음을 다잡으며 오늘의 도전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다짐합니다. 오늘 열을 안 하고 제 발로 끝까지 완주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행군 대연.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앞선 이의 발을 따라 정진 또 정진합니다. 그렇게 15km를 걸어 도착한 곳은 생도 식당. 가득 쌓여 있는 라면과 간식에 생도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 찹니다. 이 세상에서 먹어본 라면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라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다음 15km 멋지게 완주해서 다들 오늘 좋은 기운 나게 좋습니다.
간식을 먹고 나서 육사 정문을 빠져나와 서울 시내를 걷는 신입생도들. 오랜만에 맡아보는 도시의 냄새와 자동차 소음이 그저 반갑기만 합니다. 강한 냄새가 나서 신기하기도 하고, 밤이라서 사람들 볼 수 없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공기 맡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서 기분은 한결 낫습니다. 쉬는 시간 틈틈이 간식도 챙겨 먹고 도심의 밤하늘을 올려다볼 여유도 갖고 그렇게 다시 걷고 또 걸어 어느덧 육사 정문에 다다릅니다. 드디어 화랑기초 훈련의 마지막 관문 30km 행군을 마쳤습니다. 이제 기관들은 어미사자의 혹독한 시험을 다 이겨낸 훌륭한 새끼사자가 되었다. 진짜 뭔가 해낸 것 같고 정말 뿌듯합니다. 함께하는 동기들 있고 항상 제 걱정에 신을 해주시는 부모님 계시니까 꼭 참고 이겨냈습니다. 해냈다는 것에 대해 너무 진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지금 웃다가 문대영 선생님한테 걸려 혼나는데 제가 없을 때 좀 웃어야겠습니다. 고된 화랑기초 훈련을 마치고 사관생도의 꿈과 비전을 키우는 신입생도들의 모습을 다음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2월 20일자 국방일보 먼저 3면입니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수도군단에서 토의를 주관했는데요. 남북한 지역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전장의 실상을 반영한 훈련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토의 참석자들은 상황별 소대 단위 전투를 숙달하기 위한 훈련장 구축 방안과 도시 지역 작전의 훈련 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다음 3면입니다. 육군 7사단 북극성대대가 강도 높은 거점방어 전투사격훈련을 했습니다. 특히 훈련 전 집중사격훈련을 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했는데요. 훈련 중 적포탄 낙하와 환자 발생에 따른 조치 등을 병행해 상황 조치 능력까지 숙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엔 5면으로 가보시죠. 해군작전사령부와 주한미해군사령부가 대북대비 강화를 위한 연합근무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이 연합근무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양국 장병들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업무 공조를 강화하는 것인데요. 브래드 쿠퍼 사령관은 지금이 한미 해군 관계가 가장 강력한 시기라며 한국의 방위를 위해 동맹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7면입니다. 공군 공중전투사령부가 서북도서 국지도발 대응훈련을 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F-15 전투기가 도발 원점 타격을 위해 출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외에도 KF-16과 F-5, F-4 등 주요 전투기 전력이 참가해 침투 세력과 도발 원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하는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국방일보로 보낸 병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국방뉴스는 매주 이 시간 병무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병무 상담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병역 판정 검사에서 질병 사유, 병역 처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병역 판정 검사에서 질병 관련 서류는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던데요. 수술이나 장기 입원한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질병을 앓았거나 입원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병무청 지정병원의 병무용 진단서와 진료 기록지, 방사선 필름 등 의무 관련 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수술을 받은 적이 있거나 1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하였거나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무청 지정병원이 아닌 수술, 입원 통원 치료한 병원의 병무용 진단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백반증, 무한고, 부종교합 등 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혹시 키가 크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병역 처분을 어떻게 하나요? 네, 각오와 달리 키가 크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유로 면제 처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장 체중에 따른 신체 등의 판정은 체질량 지수인 BMI 지수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며 BMI 지수는 몸무게를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를 말합니다. BMI 지수가 17 이상 33 미만이면
현역병 입영 대상이고 그 이외에는 보충력으로 처분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을 합니다. 다만 신장이 146cm 미만인 사람은 체중과 관계없이 면제 대상이 되며 신장이 159cm 미만이거나 204cm 이상인 사람은 체중과 관계없이 4급 보충력 대상입니다. 재신체검사 대상자가 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또 재신체검사 대상자가 된 경우 이럴 때는 언제까지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신체검사 결과 신체 등이 7급,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다시 신체검사를 받는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합니다. 따라서 재신체검사 결과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로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과 재신체검사를 사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재신체검사 대상이 된 사람은 최초 검사일로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신체 등급을 결정하고 만일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결정이 되면 전시근로역에 편입합니다. 다만 최초 검사일로부터 21개월이 지나서 재신체검사를 한 결과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로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그때에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여 면제 처분을 합니다. 네, 이 병역 판정 검사에서 신체 검사를 받지 않고도 병역을 면제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전신기형, 질병, 심시장애 등으로 신체 등이 6급 병역 면제나 5급 전시근로역에 해당하는 사람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 판정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국적법에 따른 귀화자, 가족관계 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과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등 병역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 판정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여 면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병역 판정 검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해병대 장병들이 2017 코브라 골드 훈련에 참가해 뛰어난 능력을 과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군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강인한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